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오늘까지의 수익률 현황 잠깐 공개해 드리고요. 오호이님께서 종목 상담했던 한국 화장품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7일 오늘 수익 161,960원 수익 달성했고요. 누적 수익 1,159,900원. 수익률 385.3% 달성해서 오늘 제 누적 수익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추세 좋게 중간에 한번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만 추세 좋게 지금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닥터 KTV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전 주식 매매 방송, 수익 공개 및 복귀 방송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시리라고 저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죠. 매수가가 18,250원입니다. 오늘 샀다고 그랬거든요.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 자, 매출액은 점점 늘고 있고요. 순이익도 15년도 마이너스였다가 16년도는 순수익으로 돌아섰고요. 순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크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자, 코스피 종목이고요. 자, 제가 분석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개월 동안의 누적의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수급을 가져왔느냐 보게 되면, 일단 기관은 매도가 좀 많고요, 그죠?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하다가 요한 3거래일 정도는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태는 뭐 그렇게 양호하진 않고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고 현재 수급 상태는 쏘쏘이긴 하지만 기관이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도 같이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좀 길게 놔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정도부터 주가를 보게 되면, 자, 단기 급등했다가 밀렸으나 다시 상승 추세, 다시 돌려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를 돌려냈다는 것이 일단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가를 돌려낸 것이 의미가 있고, 지지장을 보자면, 자, 이렇게 놔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횡보를 하다가 1,5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약 18,500원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표치를 어떻게 잡냐 하면 18,500원 플러스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8,500원 플러스 하면 18,500원이면 맞죠? 18,500원. 18,500원 하게 되면 27,000원권이죠. 목표치가. 자, 23,000원이면 4,000원이니까 4,000원이면 20%. 약 80%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지금 하락폭이 짭 큽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라고 나오면 여기 인근에 가면 지지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인 중요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추세 좋게 가다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60일 인근, 전고점 인근에서 수독을 했죠. 반등 나왔으나 밀리고 또 다시 반등 나왔으나 밀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깰때 너무 하락 각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등할 때 푹푹푹 치고 가기보다는 단기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이 20일의 저항을 좀 봤다가 19,000 한 700원 라인, 이 라인이 이렇게 자꾸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19,000에서 19,000 후반대에서 저항을 좀 봤다가 이것이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수렴 과정에 있다가 만약에 그 주가가 뚫어버리면 2만원을 뚫어버리면 한 21,000원까지는 보이는 거죠. 여기도 상당히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18,300원이니까 21,000원이면 2,700원이니까 2,700원이면 약15% 정도 맞습니까? 한그 정도 수익이 예상은 됩니다만 먼저 전제 조건이 이 만원대를 저항을 받을 텐데 이 만원대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가면서 자꾸 이렇게 앞에 저런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강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라인 17,900원 라인 그러니까 18,000원 라인 정도가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얼마나 또 탄탄하게 지지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앞으로 향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60일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매수한 듯 해서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길게 길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자 위에 19,000원 초반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때 짧게 끊어주고 자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한10% 정도 수익 나는 거지 않습니까? 18,000원이니까요. 그죠? 끊어주고 또 밀릴 때 세게 안 밀리고 또 양봉으로 지지받으려 하면 또 사주고 강하게 돌파하는 듯 하면 홀딩. 그 전제 조건은 기간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단기 박스권 만들 확률이 높다. 자, 손절은 17,000원 초반 깨지면 이 60일 이평선 깨지면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법 단단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돌파되고 나니 여기 인근에서 지지받으려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저점도 높여 나가는 모습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어 보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략대로 기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 19,000원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자, 17,000원 후반대, 18,000원이라 하죠. 18,000원대를 탄탄하게 지켜내느냐. 그 주가 상황을 보고,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자,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또 내려오면 매수, 또 올라간 매도.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이런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그 몫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호이님은 제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매매 포인트가 그나마 좀난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못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평선들 다 돌파하는 초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이평선의 특징인 수렴하게 되면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확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이평선 딱 밑에 깔아놓고 이제 딱 확산되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더 세기를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이 중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여기에서 그래도 좀 반등 시도가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푹 깨졌거든요. 그리고 하락폭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아까 딱 박스권 안에서 잘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